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관련된 소식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나 언론에 대석특필되고 있고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민주당 후보 정봉주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몽주의 막말이 일파만파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목발, 그러니까 정말 이 목발과 관련된 막말이 계속해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조계사 비하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조계사 신도분 폭행해서 벌금형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메이저 언론들이 쓰고 있습니다. 정몽주 과거 조계종 비하 발언도 재조명. 정봉주 조계종 비하 발언 재조명. 이런 식으로 메이저 언론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정봉주의 이런 막말 대장경이 한 개가 아니다, 여러 개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점점 더 서서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느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발목질의 막말, 정봉주 공천 취소 적극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민주당이 공천 취소를 할지 안 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재명의 과거 발언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정봉주의 막말을 두고 공천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적극 검토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과거 이재명은요, 한 예능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정치어 변혁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래요. 100%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정봉주 막말과 관련돼서 공천 취소를 적극 검토한다라는 건데, 이재명 말에 따르면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거는 100%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말에 따르면 정봉주 공천 취소가 적극 검토됐다라는 건 정봉주 공천이 취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이재명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궁금한데요. 자, 웃긴 건 무엇이냐, 이와 관련돼서 오히려 정봉주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정봉주가 말도 안 되는 사과문을 SNS에 올리면서 우리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게 진짜 사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정봉주가 사과문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어디에 올렸냐? SNS에 올린 거예요. SNS에. 아니, 그렇게 사과문을 SNS에 올리지 말아라. 당사자를 찾아가던가 아니면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호소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SNS에다가 또 사과문을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당분간 자숙하겠대요. 공개선거운동 중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숙이요? 저는 이 사과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이 사람이 정치인의 길이 아니라 연예인의 길을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정봉주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봉주 사과문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지키다 사고를 당하신 두 분의 피해 용사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불찰을 인정하고 자숙하겠습니다.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유튜브 등 일체 방송도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정치인이라면은 지금 자신의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성한다며 사과한다며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사퇴하면 되지. 그게 진짜 사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아, 저 당분간으로 선거운동 중단할 거고요, 유튜브 일체 방송활동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치인의 사과문이에요? 저는 연예인의 사과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예인들이 뭔가 논란이 일으켜지면 뭐합니까? 아, 저 당분간 자숙하겠습니다. 당분간 자숙하면서 뭡니까? 연예활동 중단하겠습니다. 방송에도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거랑. 아니, 연예인분들은요, 그래도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요. 기자회견이라도.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 대고요,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라도 숙입니다.
정봉주는 뭐 하는 겁니까? 카메라 앞에 등장했어요? 기자회견 열었습니까? SNS로 저런 사과문 써봤자 그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아주겠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 이슈가, 이 논란이 가라앉힐 때까지 몸살여 보겠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 정봉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뻥이 걸렸잖아요. 당사자한테 사과했다고 말했는데 실제 목함질의 용사분들은요, 연락도 사과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좀 뭡니까? 정봉주,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누구한테 사과했느냐? 밝혀라! 얘기했더니 오늘 정봉주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당시 피해 용사의 직접 사과를 못했대요. 아니 그러면 직접 사과를 했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정봉주가 지금 누구한테 사과를 했다고 말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발언 이후 당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발언을 비판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저는 목함질례로 사고를 당한 아픈 경험이 있는 이종명 의원에게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가 지금 직접적으로 전화로 사과한 것은 다른 분들이 아니라 이종명 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사고 당시 사고를 당한 김정원 상사와 하재현 전 하사의 연락처는 구하지 못해 직접 사과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정봉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썼어야죠. 애초부터.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안 썼잖아요. 어떻게 썼습니까, 정봉주? 네?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게 모호하게, 되게 정확하지 않게 그렇게 사과문을 썼던 거예요. 근데 막상 그와 관련돼서 팩트가 확인이니까 이제 와서 뭐라는 겁니까? 아유, 연락처 못 구해가지고요, 직접 사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거 정봉주가요, 국민들을 속이는 처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속이는 처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실제 목함질의 용사분들이 이런 입장 안 밝혔다라면 정봉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랬습니까? 네? 목함질의 용사분들이 나 정봉주 용서도 사과도 한 적 없었다, 받아본 적도 없다 라는 팩트체크 안 됐으면은 정봉주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쟨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요, 엄연히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건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위반입니다. 왜냐? 당선을 목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거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발 조치해야죠. 자,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돼서 정봉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정봉주는 이제 사과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자, 무슨 얘기냐. 목함질의 용사 당사자인 하재영 중사가 정봉주 사과문 어이없어, 사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정봉주는 오히려 국민을 속여보려다가 어떻게든 이슈를 잠재워보려다가 어떻게든 어물쩍 넘어가려보려다가 오히려 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하여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을 해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다수의 언론들과 실제 일반적인 국민들은요, 이 정봉주의 막말과 관련돼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 개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정봉주를 옹호해주고 있어요. 정봉주 사퇴, 더 나아가서 정봉주 공천 취소와 관련돼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정봉주를 내치기도 뭐하고 정봉주를 안 내치기도 뭐하고 이런 딜레마 속에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오늘 이재명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소식 전해드렸어요. 오늘 오전에 조간신문에, 경향신문이 이런 단독 보도 때렸습니다. 민주당 막말 정봉주 윤리감찰을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오전에 들린 거예요. 오늘 오전에.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오늘 이재명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봉주 윤리감찰 지시를 안 했대요. 그러면서 경향일보의 보도가 오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가 오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이상한 건 무엇인 얘기냐, 지금 이재명은 윤리감찰 지시 안 했고 이 경향신문의 보도가 오보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인 안규백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정봉주 막말 윤리감찰단의 조사에 착수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네? 아니 민주당 당대표란 사람은 나 윤리감찰 지시한 적 없다, 경향신문에 이러한 보도 오보다라고 말을 하는데, 같은 당에 있는 전략공관위원장인 안규백은 아니다, 윤리감찰단 조사 시작했다, 착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하는 거야 맞는 거야? 네?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재명이 거짓말했다라고 더 추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윤리감찰, 이거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윤리감찰단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윤리감찰단이요 어디 소속이냐, 당대표 직속기구예요.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민주당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 조직도 위치해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당대표 쫙 그어서 비서실, 비서실장, 윤리감찰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당대표 직속기구입니다. 그러면요 이재명이 지시 내리지 않으면요 윤리감찰단 안 움직여요. 네? 아니 당대표 직속기구인데 이재명이 지시 안 내리면 어떻게 내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네?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 안규백에 따르면 윤리감찰단이 조사 착수했다면서요. 이 말은 즉슨 뭡니까? 이재명이 지시 내린 거네. 네? 아니 민주당 조직도를 보더라도 당대표 직속기구 아닙니까? 당대표 직속기구라는 건 이재명이 지시를 내려야지 움직일 수 있는 기구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지금 뭐라는 겁니까?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보시는 것처럼 정말 민주당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생각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저는 이쯤 되면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리감찰단 움직일 바에 같이 움직이십시오. 누구까지? 이재명까지. 아니 막말이라고 하면은 정봉주 말고도 선두주자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도 있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 이찍이란 발언 해가지고 우리 유권자들을 비하했던 게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윤리감찰단 움직일 거면 정봉주뿐만이 아니라 이재명도 움직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자, 이런 와중에서 오늘 이재명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네, 대형 사고. 지난 주말에 이찍이라는 발언 해가지고 유권자 비하 발언에서 그 논란을 만들었던, 그 막말 파장을 만들었던 이재명이 오늘 또다시 유권자를 한 번 더 비하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이재명이 무슨 얘기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총선에서 집에서 쉬래요. 신 여러분, 집에서 쉬랍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리 듣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재명의 육성으로 이재명이 어떤 망언을 했는지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보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직접 봐주십시오. 이재명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마 엄청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고난 줘서 나라 살림 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맞아요. 현상을 변경하려. 자, 신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요 2번을 찢던가 집에서 쉬래요.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와. 야, 진짜.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동현의 망언이랑 뭐가 달라요?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게 이거와 뭐가 다릅니까? 네? 아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향해서 2번을 찍던가 아니면 집에서 쉬래요. 집에서 쉬는 것도 2번 찍는 거라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했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했다라면은 좌파들 가만 있겠습니까? 개딸들 가만 있겠어요? 근데 저런 망언을 이재명이 오늘 한 겁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 집 바로 전에 한 거예요, 바로 전에. 야. 그러면 이재명 소원 들어줘야지. 이재명 소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비니까요. 2번 찍고 집에서 쉬면 되겠네. 2번 찍고. 네? 둘 중에 하나만 할 게 아니라 2번을 찍고 집에서 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될 것 아니겠어요. 자, 무엇보다 저는 이에 있어서 이재명이 정말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재명은요. 머릿속에 1번, 2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번, 2번. 자, 듣는 이준석, 듣는 조국신당, 듣는 이낙연이가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어떤 생각에 빠져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요. 이게 진짜였던 거예요. 이 찍이라는 게. 머릿속에 나를 찍어주는 사람과 나를 안 찍어주는 사람이 박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지난 주말에 일어나서 그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하는 겁니까? 채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또 이런 망언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국민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충격 여러분, 이거 아직 메이저 언론에 보도 안 됐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직 메이저 언론에 보도 안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려주세요. 수면 위로 올려주십시오.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할지,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할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향해서 집에서 쉬라고 말하는 이재명이 과연 어떻게 이를 해명할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지켜볼게요. 자, 왜냐? 이재명 본인이 말했잖아요. 말 한마디에 판세 바뀐다며. 네? 아유, 이재명 덕분에 판세 바뀌게 생겼어. 네? 민주당 뭐라 그랬습니까? 막말하면 공천 취소한다면서요. 말실수가 선거 망친다면서. 자, 막말이 한 번도 아닙니다. 벌써 2주 연속이에요.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공천 취소할지 안 할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수면 위로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거 아직 메이저 언론에 보도 안 됐습니다. 이거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번 난리 나겠죠. 네,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서 오늘 오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